네, 한국 선비문화의 보고 유교 현판 이야기 기획 시간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유경당은 장암 김의정 선생의 당호입니다. 풍산 김씨 집성촌인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절의와 효제를 실천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산실로 유명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는 풍산 김씨 집성촌으로 허백당 김양진 선생이 이곳에 본격적인 삶의 터전을 개척했고 조선 명종 때 잠암 김의정 선생이 낙향한 뒤 후손들이 세가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미동의 이름은 처음에는 오릉동에서 오무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잠암의 손자인 유현당 김대현의 아들 다섯 명이 대과에 급제하면서 오미동으로 고쳐 부르게 됐습니다. 허백당 종택 사랑채의 유경당 현판은 잠암 김의정 선생의 당으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선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경당에서 유경의 의미는 잠암 김의정 선생께서 갑자기 인종이 승하하자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바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를 잠암이라 하고 또 유경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경의 의미는 현실 정치를 벗어나서 심신을 수양하고 자연을 벗하며 소요자적하는 그의 본심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암 김의정 선생의 절개는 일제강점기에도 후손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이자 사회주의자란 이유로 한때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재봉 선생 등 2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마을 출신으로 주민들은 마을 서편 언덕에 광복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해 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선비로서 절의와 효제를 실천했던 잠암 김의정의 삶은 이후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풍산 김씨 문중의 각 전통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희박해져가는 절의와 효제의 선비정신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곳 오미마을에서 경북도청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차로 불과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이 마을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유서 깊은 마을로 이름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